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프랭크 찰스 라우바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벤턴 출신으로 유니온 신학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회중교회 기독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문맹자들을 위한 사도로 잘 알려진 분인데 라우바우는 1915년부터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으로 들어가 그곳의 이슬람교도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문자가 없는 부족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고안해낸 그의 문자표는 곧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라우바우 선교사는 1955년 라우바우 문회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매년 약 15만 명의 미국인 문맹자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후일 이 기관은 34개국의 개발도상국으로 문맹자 교육을 확대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270만 명이 라우바우 선교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문맹을 벗어나고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읽고 쓰기 위한 쉬운 영어 사용에 대한 라우바우의 노력은 1962년부터 2015년까지 WEC International 국제선교단체를 통해 영어의 기본 어휘를 사용하여 책자를 펴내었는데 매년 약 300만 부가 인쇄되었습니다. 라우바우 선교사는 마침내 세계문맹 퇴치 선교회를 설립하였고 그가 세운 이 단체를 통해 200가지 다른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6천만 명에게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문맹 퇴치를 위한 라우바우의 업적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 그는 1984년에 30센트짜리 위대한 미국인들이라는 시리즈 우표에 들어가는 영예를 안게 된 유일한 미국인 선교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라우바우 선교사가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45살이 될 때까지 영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잠들 때 하나님의 품에서 잠들고 다시 그의 임재 안에서 깰 수 있을까?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가? 라우바우 선교사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하였는데 그는 매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 제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우바우 선교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떠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라우바우 선교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건한 저술 중 하나는 Game with Minutes라는 초책자였습니다. 이 책에서 라우바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 가운데 매분마다 적어도 짧은 한순간 동안 하나님을 염두에 두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라우바우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다고 보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며 사는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을 보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너무 일상에만 파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심호흡하며 스스로를 각성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바라볼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사는 데만 바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놓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루 종일 우리의 세상 일에 바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지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라우바우 선교사를 본받아서 한 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그리고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